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게 되든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든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협상하게 됩니다. 저도 그걸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를 잘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잘 나누고 또 조율하는 과정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이 모든 과정을 협상이란 말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협상의 고수분을 모셔서 협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류재현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협상이라고 하면 참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그 많은 분들이 협상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이 있다거나 아니면 협상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을 알게 모르게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 사례들을 들어서 10가지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협상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 뉴스 오늘 류재현 변호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NI 협상연구소의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협상에 대한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없으신 분? 한 번도 없으세요? 협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있으신 분은 뭐 언제 협상을 해본 경험 있으시나요? 고등학교 때 토론 대회 이런 거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은 협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던진 질문도 그 협상의 개념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달 이내에 협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협상을 한 달 이내에 해본 적이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협상 공식들을 제가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제가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서 협상학을 공부를 할 때의 모습이고요. 하버드 로스쿨은 이제 협상학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곳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협상을 배우러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2012년부터 4년간 BASF라는 독일계 화학기업의 변호사로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홍콩에서 이제 계약 협상을 전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GNI 협상연구소라는 협상연구소를 세워서 지금 협상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 협상이라고 하면 그 한미 FTA 협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사 간의 협상이나 아니면 뭐 류현진의 LA 다저스의 뭐 연봉 협상 뭐 규모가 뭐 360억 이 정도 수준의 협상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사례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많은 협상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도 교수님과도 협상을 하고 학생들끼리도 협상을 하고 부모님과도 협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커플이신 분 한 분? 그런가요? 연인들 간에도 상당히 많은 협상을 하죠. 사실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협상 대상이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은 뭐 협상의 결정체입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한 달 동안에 협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던 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협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협상가들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운전을 해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협상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삶에서 협상만큼 가치 있는 기술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협상에 대해서 한번 한 개 한 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기존에는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기술이다 라는 식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얻는 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최근에는 협상의 개념이 점점 넓어져서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합니다. 협상이란 상대의 행동, 인식, 감정을 변화시켜서 가치를 키우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만약에 이렇게 협상을 정의를 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이 협상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취업 걱정 많으시죠? 대학생들이 최대의 걱정은 이제 취업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취업도 사실은 협상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회사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니즈가 있는 것, 그리고 회사가 니즈가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 회사로 하여금 나를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도 사실 협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수들의 협상 공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상과 흥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차이점이 뭔 줄 아시나요? 우리 시장에 가거나 백화점 가면 가격 흥정 많이 하죠. 3만 8천 원짜리 셔츠가 있으면 3천 원만 깎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협상일까요? 흥정일까요? 흥정. 협상은 왜 아니죠? 서로 간의 이득이 아니니까. 정확합니다. 네, 제가 끝나고 나서 햄버거를 한 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학에서는 협상과 흥정의 차이를 설명을 할 때 제로섬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흥정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으면 상대방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면은 흥정이고요. 협상은 우리가 파이를 키워가지고 나도 얻고 너도 얻는 그런 관계를 협상의 관계, 협상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나 무슨 자동차를 한 대를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흥정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협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정 단계를 뛰어넘어서 협상 단계로 이끄는 것,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고수들의 협상 공식이고요. 예컨대 똑같은 자동차, 예컨대 뭐 소나타 자동차라고 가정을 하면 2,500만 원인데 누군가는 가격만 깎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결제는 어떻게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지, 또 누군가는 무이자로 할 건지, 또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을 건지, 또 누군가는 무상보증 수리 기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나도 얻고 그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협상의 과정이고요. 자, 여러분 협상의 상대방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협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연인들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모님도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용돈이야. 부모님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애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 가장 애처로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 개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의 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내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데 이 남자는 아내를 위한 선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애인을 위한 선물을 지금 사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grave. Not quite finished. Look, actually, I don't need a bag. I'll just put it in my pocket. No, this isn't a bag, sir. 그 판매자가 이제 미스터 빈인데 이 미스터 빈은 판매와 포장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원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사려고 하는 저 남자분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내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그냥 사고 싶어요. 마음이 점점 급해지죠. 영상 어떤가요? 재밌나요? 네. 협상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가장 애처로운 사람. 네. 가장 애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동영상을 봤을 때. 원하는 게 더 많은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협상에 있어서 가장 애처로운 사람은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미스터 빈이 그렇죠.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포장을 해주는데 사실은 상대방은 그게 전혀 필요 없어요. 지금 빨리 얻으면 되는데 결국은 협상은 결렬됐어요. 사지도 못했어. 자기는 정말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차라리 준비를 안 했다면 아깝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외쳐봤자 자기의 모든 준비들이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협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협상은 상대를 가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낚시를 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라는 미끼 대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미끼로 써요. 고기는 낚일까요? 안 낚여요. 근데 자기는 이게 정말 낚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낚시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취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내수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류재원 이런 문구를 쓴다든지 아주 보수적인 기업 문화로 널리 알려진 기업에 이력서에 이런 문구를 씁니다. 톡톡 튀고 틀을 깨는 아이디어의 소유자 류재원.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취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지금 물어보면 너무 쉽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업의 니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만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 이게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협상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기는 협상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공격적인 협상을 할 것이다. 협상에 다양한 목표치가 있을 수 있고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협상을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요? 아인슈타인.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죠. 이미 1921년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정말 저명한 과학자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국적은 독일 국적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192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여러 가지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그래서 1933년도에 미국 망명을 신청을 하려고 결정을 내리자마자 아이비리그에서 수많은 대학들이 이 아인슈타인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서 결국 어떤 대학이 아인슈타인을 얻었을까요? 하버드? 예일? 어디?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네. 1933년에 망명을 한 다음에 1955년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평생 연구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업적들을 전부 다 이 대학에서 남기게 되는데 이 대학이 아인슈타인에게 제안을 했던 그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받던 연봉 수준은 2,000불 정도였어요. 연봉. 근데 프린스턴 대학이랑 다른 여러 대학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을 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은 나는 3,000불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스턴 대학교는 현재 답장을 보냈는데 아인슈타인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썼을까요? 얼마를 준다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이비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대학 교수들이 4천에서 5천불 정도의 연봉을 받았는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10,000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데려오기 위해서. 그 프린스턴 대학교는 경제적으로 이기는 협상만이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원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고 그리고 어차피 아인슈타인이 아이비리그로 오게 되면 어차피 그 주위에 있는 교수들의 연봉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불만 주면 금방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는 파격적인 요청을 제안을 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리로부터 협상 결과뿐만 아니고 협상의 관계까지 20년 넘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협상을 할 때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물음을 만약에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모든 협상은 두 가지 결과를 남깁니다. 하나는 협상 결과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그런 협상이 성공적인 협상이다라는 것이고 둘 중에 한 개만 얻으면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협상, 둘 다 잃었으면 실패한 협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수들의 협상 공식이라는 주제로 10가지의 이슈들을 제가 다룰 것인데요.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고수들의 협상 공식 첫 번째, 요구가 아닌 욕구에 집중하라입니다. 자, 협상을 학문의 영역으로 처음 도입한 학교가 바로 하버드 로스쿨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고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제가 가서 공부할 때 모습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요구와 욕구의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요구가 뭐고 욕구가 무엇인지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운 날, 엄청 덥죠 오늘? 누군가가 헐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코카콜라 있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마침 코카콜라가 없어요. 10분 전에 운동부 선수들이 전부 다 사서 들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사이다. 사이다. 콜라는 없는데 사이다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행복해 할까요? 시원한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좋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는 안 되나요? 17차는 안 되나요? 한번 보시죠. 자, 그 고객이 원하는 거는, 고객이 이야기했던 거는 코카콜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코카콜라가 없을 때 우리는 코카콜라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기보다는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게 만족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더운 여름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차가운 음료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다도 좋고요. 포카리 스웨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멘트를 던지면서 아 요즘 탄산보다는 건강에 좋은 이런 17차 종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족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빙산의 비유를 많이들 하는데요. 협상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빙산의 일부분은 포지션이고요. 즉 요구고 밑에 있는 이 인터레스트 상대방이 실제로 만족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협상학에서는 인터레스트 욕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은 여러 케이스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생의 한 장면인데요. 김 대리가 연봉 협상 시즌에 이제 팀장님을 부르더니 팀장님 연봉 2천만 원 정도만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연봉을 2천만 원 올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 이 팀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회사 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 2천만 원은 올려줄 수 없지만 복지를 더 강화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맞습니다. 일단 지금 포지션,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실제로 내면적으로 만족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김 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자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돈을 빌리고 해도 2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팀장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심플해져요. 그가 이야기하는 거는 연봉 2천만 원 올려달라라는 거였지만 실제로 그가 원하는 거는 전세 자금이 문제였고 그거를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장은 HR 이제 부서에 연락을 해서 HR 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 대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사내에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 사택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회사가 이제 거래하는 은행에 회사가 담보를 서서 김 대리 명의로 또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포지션이 아닌 인터레스트, 욕구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저랑 제 와이프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11년간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딸도 있고요. 연애 초반에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냐?
그런 이야기 하시나요, 남자친구한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연애 초기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이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특히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곧이곧대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사실은 남자들이 그래서 포지션에만 집착을 하고 인터레스트를 전혀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 말고 인터레스트를 직접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훨씬 속 터지지 않고 네,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이랑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실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수들의 협상 공식, 이해관계인을 정확히 파악하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상 상대방 말고 제3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연애와 관련 짓거나 아니면 결혼과 관련 짓는다면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머뭇머뭇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혼은 주저주저해.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사실 되게 많죠. 협상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 이제 협상에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예컨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입니다. 슈퍼볼. 이제 토너먼트를 통해가지고 결승전까지 하게 되고 그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볼 결승전을 하기 일주일 전에 미식축구의 올스타전을 개최를 합니다. 뭐 우리 축구나 야구도 마찬가지로 올스타전 하잖아요. 근데 올스타전 장소가 어딜까요? 제주도. 30년 전부터 미국 NFL이라는 그 미식축구 협회는 올스타전의 장소를 이곳 하와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지를 아시는 분? 1980년도에 이제 NFL에서 슈퍼볼이 이제 되게 흥행을 NFL에서 흥행을 슈퍼볼을 흥행을 시키고 나서 올스타전을 개최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 슈퍼스타들이 올스타전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왜 과연 올스타전을 안 할까? 알고 봤더니 이 시즌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올스타전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선수들의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해했던 거죠. 그 선수들이. 왜냐하면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났고 이제 좀 쉬고 이때까지 기다려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또 내가 올스타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NFL은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하와이에 올스타전을 개최를 하고 하와이로 올 수 있는 가족 동반 티켓을 다 제공을 하고 호텔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족들도 해피하죠. 그리고 선수들도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휴가 가듯이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훨씬 편한 거예요. 이번에 1년 동안 훈련도 하고 이 슈퍼볼까지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당신 너무 힘들었지. 이번에 하와이 가서 가족들이랑 좀 쉬고 오자. 재밌게 가자. 그 뒤로부터 올스타전의 참가율이 현격히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 당사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협상하기 위해서 이런 걸 그리는데 단순히 NFL이라는 협회와 선수들 간의 협상이 아니고 실제로는 숨겨진 이해관계인인 이런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할 때 NFL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안들을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자친구의 남동생에게 내가 밥을 그렇게 사줬던 이유가 뭘까요? 아, 그 여자친구 남동생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정말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친해졌지만 그 당시엔 군인이었고. 사실은 이 이해관계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포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동생, 엄마, 아빠. 그러면 모두 나를 응원하는 내 편이 되면 그때 청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계신 여러 이 대학생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2013년도에 11년간의 이제 결혼을 마치고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협상의 결정체다. 모든 순간이 이제 협상입니다. 이 이해관계인을 포섭하는 이 과정, 그리고 어디에서 결혼을 할 것인지, 몇 명을 초대할 것인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신혼집은 어디에 정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일생일대 가장 협상을, 중요한 협상을 많이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결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이슈가 자기 생각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숨겨진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의사결정권자가 혹시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의사결정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슬기롭게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수들의 협상 공식 세 번째, 상대에게 기준을 제시하라. 이것도 한번 동영상을 한번 짧게 볼게요. China's current technology is still considered insufficient in order to produce within contracted time. Samsung should take this drilling project. Oh, really? Well, I believe the Korea doesn't have technology either. If both of our concern is lack of technology, then this meeting will last forever. You're right, but wouldn't it be difficult to decide without proper alternative to compensate this lack of technology? Then do you agree that the company that supplements this technology issue first should take the project? Of course, yes, definitely. In fact, we have already been contacting with this renowned drilling company in USA to establish a partnership, and we are expecting positive answer. This is a copy of MOU between Samsung and RNC. You know, RNC is world's leading drilling and boring company, don't you? Well, let's come to an agreement on Korea taking this project. RNC, well, this is unexpected. 좀 이상하다. Well, okay, we'll see you next time. 再见. 再见. 네, 보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수들의 협상 공식과 관련해서는 상대에게 기준을 제시하라 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혹시 대학 앞에 원룸에 사시는 분, 한 분, 두 분, 원룸 그 계약할 때 보증금이나 아니면 월세 이런 거 협상을 하시죠. 협상을 했죠. 협상이 안 되나요? 보통 뭐 천에 뭐 50, 55, 천에 60, 천에 65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들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에 65요? 너무 비싼데? 비슷한 위치에 내 친구가 살고 있는데 이거 신축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천에 55던데? 관리비도 포함이던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오늘 부동산에 한 10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이렇게까지 비싼 데는 없던데요? 라는 식으로 시세를 기준으로 상대를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해야 설득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뭐 이런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면 실거래가, 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간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는지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손쉽게 우리가 기준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심지어 원룸까지 다 나와요. 보증금이랑 월세까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하고 지난 6개월간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협상에 임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연봉 협상을 하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연봉 협상을 할 때 무턱대고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혹시 사내에 기준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기준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물어보세요. 인사팀장에게 혹시 연봉 인상되는 기준이 있나요? 몇 년 차가 돼야 되고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매출은 얼마 이상 발생시켜야 되고 그런 기준을 만약에 그쪽에서 제시를 하면 자기가 그런 기준에 맞게끔 준비를 한 다음에 연봉 인상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노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자, 고수들의 협상 공식 네 번째,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개발하라. 크리에이티브 옵션. 협상학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어떤 창의적인 대안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서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라. 이 창의적인 대안은 나도 만족시키고 상대방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예컨대 어딘가요? 루브르 박물관 가보신 분? 두 분. 루브르 박물관이 언제부터 박물관이었을까요? 1990년. 정확하신데. 원래 루브르 박물관은 루브르 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들이 살았던 궁이고, 물론 베르사유 궁도 있지만, 거기는 주로 이제 별장으로 막 사냥도 하고 그런 용도로 썼었고. 근데 1700년도 후반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2차 세계대전? 설마. 예, 네, 역사 공부를 좀 하시고. 자, 프랑스 혁명 기간이에요. 예. 네. 그래서 1789년부터 1794년까지 프랑스에서는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1793년도에 왕과 왕비가 대중들 앞에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93년도라는 이 숫자, 이 시점에서는 왕도 죽이는 마당에 이 궁정 같은 거는 그냥 불태워 없애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민군이 안 되겠다. 루브르 궁도 그냥 불태워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국민의회 쪽에서는 안 된다. 루브르 궁은 우리 프랑스 역사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키자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공식 뭐였죠? 욕구에. 욕구를 집중하라. 그러니까 숨겨진 욕구, 실제로 무엇을 만족시키고 싶어, 만족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라.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는데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회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왕궁을 파괴하자, 불태워 없애자 이게 욕구가 아니고 실제로는 왕만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게 숨겨진 욕구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불태워 없애지 않고서도 왕만이 사용했던 것들을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루브르 궁에서는 500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서양화와 조각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93년에 이 궁을 미술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미술관으로 오픈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최대의 박물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크리에이티브 옵션, 창조적인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크리에이티브 옵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if, 조건을 활용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방법,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 이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만들 수 있는데 예컨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류현진과 LA 다저스가 했던 연봉 협상 사례입니다. 류현진 선수 아시죠? 네, 지금은 좀 부상을 당해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류현진 선수가 6년간 400억 원의 엄청난 그 연봉 협상을 성공시켰어요. 사람들은 이 금액에만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수많은 이 크리에이티브 옵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연봉뿐만 아니고 계약 기간이 6년인데 만약에 2017년까지 750이닝을 던지면 그 전에 FA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옵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봉을 무조건 1년에 60억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거기서 170이닝 이상을 던지면 우리가 이만큼 보너스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 동의권, 그리고 트레이드 거부권 이런 것들은 정말 선수들에게도 중요하고 구단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너리그 선수 동의권은 류현진 선수한테 줬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거부권은 LA 다저스에게 줌으로써 서로 조건들을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정교하고 정치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고수들의 협상 공식 다섯 번째, 당신만의 베트나를 준비하라. 베트나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베트나라는 말이 이 협상 용어로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라는 말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내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있어서는 항상 이 베트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베트나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만약에 협상을 했을 때 협상이 만약 실패하면 나는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베트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베트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기업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최종 면접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자네 다른 기업에서도 최종 면접을 보거나 합격한 경험이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넌지시 겸손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쟁업체인 S모 기업에서도 최종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라든지 그리고 외국계 기업 한 곳은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있지만 이 인터뷰가 결렬되더라도 나는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 훨씬 더 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원룸과 관련된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원룸에 살고 계신 분 있다 그랬는데 원룸을 내놨어요. 근데 2주가 지나도록 연락도 없어. 아무도 안 와. 근데 2주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이 집에 찾아왔어요. 집을 보러. 그때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그 한마디. 그럼 왠지 이 사람 바빠지죠. 마음이 급해지고
딴 사람들도 이 집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딴 사람한테 협상을 할 수 있겠네? 내가 먼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사실 베트남을 활용한 사례고, 또 다른 사례를 예를 든다면 나이 많은 노총각이 있고 정말 그 아름다운 젊은 여자분이 있다고 했을 때 나이 많은 노총각은 빨리 결혼을 하려고 계속 마음이 급해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베트남이 없어요. 빨리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이 여자분은 베트남이 많죠. 다른 남자들도 자기를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고 시간도 많아. 근데 이분은 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고 빨리 결혼하려고 그러고 뭐 한 달 만에 청혼하고 막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 그 제가 이제 BASF라는 세계적인 이제 독일 화학회사에서 본부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뭐 크게는 한 1조 원 정도가 넘는 그런 계약 협상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베트남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딜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4개의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개 중에 한 3달 정도 협상을 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은 2개는 탈락시킵니다. 최종 2개가 남고 그 최종 2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에 드는 기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업에게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선정된 것을 알고 다른 기업이 더 이상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들어 했던 그 기업은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점점 가격을 올리겠죠. 왜냐하면 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이 기업 B라는 기업이 정해져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기업과 끝까지 협상을 합니다. 성실하게. 그게 되게 힘들어요. 변호사로서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정된 걸 알고 있는데도 A라는 기업과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많은 기업들에서 아직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베트남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협상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요? 필요한 게 없는 사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건희 같은 사람은 사실 협상하기 힘들죠.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미스터 빈 같은 사람. 그죠? 그 제가 지금 베트남 설명하고 있잖아요. 베트남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협상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내가 이 사람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내가 대안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힘든 협상이에요. 그런 관계가 저도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제가 뭐 이혼을 해야 되나요? 예컨대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면 다른 여자친구 만났어도 돼요. 사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헤어지고 만나면. 근데 지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베트남이 없어 나는. 내 인생에. 그리고 나의 모든 정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미 연애를 11년 동안 했고 결혼 생활을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 눈빛만 봐도 제가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구나. 아니면 제가 뭔가 불안하구나. 아니면 뭐 제가 뭔가 이야기할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협상하기 힘든 사람으로 아내를 꼽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5가지 정도의 이제 협상 공식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유익했나요? 네. 그 지금까지의 내용들 중에 이 베트남과 관련된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 사례를 직접 두 분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한번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요. 협상이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협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했던 게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협상학까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특히 변호사는 이제 협상 상황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뭐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 계약과 관련된 계약 협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과 관련돼서 이혼도 사실 남자 쪽과 여자 쪽의 의사를 합치를 시켜가지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하고 아기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일어날 때 이거를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보지 않겠니 법원에서 제안을 하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판 결정 이외의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협상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직업상 협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참 모든 약간 대화 관계를 협상의 안에 다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일부 파트 수업을 끝냈는데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협상의 프레임으로 어떤 관계나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랑 협상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그 공식만으로 설명될 그렇죠. 수 없는 관계들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떤 마음가짐을 좀 기본으로 가지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협상 공식들이 결국은 어떤 하나의 인간관계에서 신뢰라는 그런 부분으로 수렴을 하는 수렴을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협상학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신뢰가 협상의 든든한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일단 잘 쌓아야 협상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내와의 협상이 그렇게 어려우시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뢰를 잘 못 쌓아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아내와의 협상은 저는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배움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독 힘든 협상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유독 저 사람이랑 협상을 하면 항상 지는 그런 느낌. 예, 뭐 엄마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 됐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역학관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땐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깔끔하게? 그래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협상에 실패하고 협상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긴 관계에서 보면 내가 신뢰를 조금 더 계속 쌓아나가면 또 이것도 언젠가는 또 좋은 성공적인 협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네. 우리 다 힘내야 되지만. 네.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파트너가 없을 때 오히려 협상을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협상이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파트너가 없는데 협상이 성공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베트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베트나가 없음을 활용을 해서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벼랑 끝 전술이라는 협상의 기술인데요.
내가 오히려 베트나가 없음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숨기잖아요. 근데 베트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나는 이 협상 결렬되면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을 임할 때 오히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협상 결과가 이끌어지는 그런 상황이 의외로 많이 있죠. 예. 네. 혹시 그렇게 성공해보신 경험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이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송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약과 관련된 협상도 하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베트나가 사실 적잖아요. 대기업은 훨씬 더 많은 어떤 옵션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옵션이 다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트나가 없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그럼 베트나가 없을 때 성공하는 오히려 그런 협상이 정말 고수라고 생각하세요? 고수들이죠. 예.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베트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벼랑 끝 전술도 있지만 베트나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베트나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무섭게 베트나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어떤 대화 관계에서도 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다섯 가지 공식 2부에서 계속해서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